심쿵. 감사합니다. 이지충역으로 여친을 감금했어야 했는데. 여친이 있었어야 감금을 하지. 감금할 여친이 있었냐는 거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 누가 뼈 맞은 것 같은데. 티넬프님. 갑자기 조용하시지요. 팩폭이 원폭 수준이. 있었는데 없지는 않았어요나 그렇게까지는. 심쿵. 그래 우리 티넬프님 있었던 걸로. 예 여러분 예 있었던 걸로. 모쏠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섬님 뼈 한두 대 때려본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살아오면서 꽤 숱하게 많이 맞았답니다. 예. 너는 정말 성격 좋고 너무 재밌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아이고 미토스튜님 감사합니다. 33세 모쏠남이라 죄송해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토스튜님을 저격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티넬프 양반에게 했던 얘긴데. 아이고 옆에 계셨던 괜히 옆에서 잘 듣고 계시던 우리 스튜님이 그냥 돌을 그 파편을 맞아버리셨네 그냥. 던지기는 내가 티넬프님한테 던졌는데 아이고 티넬프님 머리 맞고 스튜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원래 광역 아예 광역기였구나. 아이 죄송합니다. 광역기인지 모르고 함부로 써가지고 아 이게 튕겨서 갈 줄은 몰랐네. 티넬프 양반 머리 맞고 튕길 줄은 몰랐지. 아닙니다. 아이 33세 모쏠남. 아이 뭐 금방 한창 되지. 이제 좀 있으면 곰새 그냥 어여쁜 또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하실 겁니다. 물수제비를 잘하냐니. 슉 던졌더니 뿅뿅뿅뿅 계속 맞는 거지. 47세 모쏠입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때요 또 맞으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많아. 너무 많아 생각보다. 안 생길 겁니다. 22년차 모쏠입니다. 아야 비오야 막내야. 지금, 모든 솔부대원들 들으시오. 여친들은 감금을 원하더이다. 자유롭게 풀어두는 건 살인이 아니라고 합디다. 우리 모두 감금합시다. 지금 47세 형님 나오셨다. 막내야 막내 저쪽 구석에 가있어. 막내는 사단장님 나오십니다. 제프리 강님 사단장님께 드려요. 받으러 총 아바라바라바 바라바라바 아이고 제프리 강님 감사합니다. 심쿵. 그냥 야무지게 저도 있어요. 왕 언니도 있는데요. 뭐 야무지게 사과하겠습니다. 솔려도 있어요. 사단장님도 있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욕도 찰지게 하시고 먹는 연기는 없던 식욕도 돋게 하시고 출산도 리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굳이 먹는 연기에서 굳이 그걸 먹겠다고 깍두기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굳이 그 깍두기를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씹어가네. 굳이 국밥 말아먹는 장면에서 그걸 먹어야겠다고 그냥 국을 떠와서 그걸 호로록 마셔가네. 게다가 나으리라면 난 무조건 신뢰하니까 말이다. 자 이제 그 글 써주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뭐 무슨 한우 뭐 랍스타 이런 것들 먹는 장면 넣어주시면 제가 뭐 치킨 먹는 장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왕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 이거 꼭 이거 봐보라고 한우 먹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이거 살치살이래. 자메이카 먹는 장면 넣을게요. 이왕이면 치킨은 바삭한 게 먹는 장면에 넣긴 좋지. 섬님 몸에 좋으라고 한약신 가져.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붕어즙 이런 거 넣기만 해봐. 그냥 즙을 내버리려니까 내가. 섬님 왜 이연의 맞춤에서 보내드렸는데 봉이한테도 맞췄나요? 아 이연은 너무 대놓고 그냥 대놓고 잘생긴 캐릭터잖아 막. 근데 나는 오히려 봉이랑 잘 맞지. 아예 아닙니다요. 그리고 아까 웃긴 거 봤어. 배배님 옛날에 누가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하 했대. 아까 그 사연처럼
했대. 그래서 베베님이 자기도 하 했대. 그랬더니 남자가 전화를 끊더래.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어? 왜 미친놈이 하 이러면 같이 더 그냥 한 술 더 떠 그냥 하하하하 마타 맞고 아니고요 마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당황하면 더 오히려 떡밥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반응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 전화를 해서 미친 짓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걸 즐긴다는 거지. 오히려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거야. 나도 아니면 그냥 트름을 해버려. 트름으로 그 캐롤을 부르는 거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바바리맨 앞에서 같이 벗어서 공격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지. 바바리맨은 그냥 무시해야지. 무시하거나 애쓴다 그냥 이러고 그냥 무시해야지. 애개개 이러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바바리맨이 아 이러면 속보가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님께서 자동 우산으로 바바리맨을 눕히셨답니다. 오해요 오해. 아이 개찌만 진짜 이제냐 발사. 그 뒤에서 깨졌겠는데. 오 자동 우산 괜찮네요. 자동 우산. 오 완전 뭐 아이언맨인디 막 발사. 당황해서 발사했어요. 엄마 깜짝이야 이게.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동우산 괜찮다. 많이 배워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후원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런 현상. 아니 그만하셔도 되고 심쿵 뭐 정하실 거면 뭐 여기 아이 버튼 누르시면 또 투네이션이라고 있어요. 뭐 거기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하니께 뭐 그냥 그렇다고 아니 뭐 달란 소리는 아니고 그냥 하도 그냥 이게 너무 후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심을 제가 그러잖아. 뭔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면은 그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저 제 입장에서는 그만하셔도 너무 충분히 많이 하셔서 그 마음 잘 전달이 됐으니 그만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아니다 난 아니다 난 더 해야겠다 싶으시면 이게 아이 버튼 누르시면 또 있다는 거 그런 안내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섭님이 잔학계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건가. 잔학계 방송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예 후원을 막은 거 아니면은 다 잔학계 아닐까요. 그냥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 후원에 막 목말라서 후원을 아 빨리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그 주시는 후원 모두 다 감사히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후원 자체가 막아놓지 않은 이상은 다 저는 잔학계라고 봅니다. 하설님 봐봐.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방금 하설님이 섭님이 잔학계가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건가요? 바로 바로 수긍을 하시고 아 그렇다면 뭐 그럼 그 드세요 가져가세요. 네 우리 석구님들이 이렇게 또 제 방송 잘 되시라고 이렇게 후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후원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유료 채팅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뭔가 방송의 일부 드립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보내주신 후원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우리 석구님들이 보시는 그 유튜브의 광고 보시면 이제 또 광고 수익이 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더 걱정 없이 더 방송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그렇죠? 분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고요. 이거보다 낫잖아. 아 박병건님 또 감사합니다. 아 이런 관심도 좋아요. 어릴 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알아라님 전혀 작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러원 심쿵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전우원들이 반신 고맙습니다. 등등입니다. 종합선물 세트 라이언님도 감사합니다. 수금도사. 아 이제 이 할아버지가 예전에 심쿵 할아버지였거든. 이제부터 수금도사. 그렇지 수금도사. 여기다가 꽃을 뿌릴 그 이 꽃가루를 뿌릴 게 아니라 이게 지폐를 날려야겠어 여기다. 지폐를 날려서 수금도사가 되는 수금도사. 그렇죠. 나는 이제 수금도사. 그리고 엄마는 심쿵. 엄마는 자남맘. 후원이 아깝지 않은 방송 성림 방송. 엄마는 자남맘. 아까 그 할아버지는 수금도사. 아이고 쿠마님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잔악계가 뭐예요? 잔악계나 불조심. 심쿵. 항상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형님. 또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딩드르드뜨뜨근. 와 잠깐만. 김진형님 그럼 이, 잠깐만. 김진형님이 지금 그러면 소주사랑 이슬님이신가요? 그죠? 지금 후원하시려고 지금 진짜로 후네이션으로 오신 건가? 어? 난 2만 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니 후원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못 주무시고 계속 계시. 아이고 그럼 아이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요. 아이고 살펴가셔요. 예예 살펴가셔요. 빵빵 터져라. 이 후원을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 가끔 보면은 그 무슨 날이 아닌 날에 갑자기 확 터지는 날도 있어요. 신기하게. 뭐 4주년이라 뭐 4주년이라거나 뭐 제 생일이라거나 요럴 때 이렇게 축하의 의미로 후원해 주신 분도 많으신데 그런 게 없는 평범한 날에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빡 터질 때가 있는데 뭐지? 그 뭐가 이게 주기가 있나 봐.